2019년 12월 현재 전자유권 코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중간 단계에서 코딩 목표를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해요. 정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유권이죠. 유권인데 전자권은 유권인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하드웨어 특별한 장치 없이 출입국 수속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보통 이게 특별한 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니까 기존의 어떤 전자유권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지하철 출입구 비슷한 데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여권을 스캔할 수 있는 스캐너를 두고 그리고 지문 인식을 할 수 있는 기 혹은 또 얼굴을 인식한다거나 등등의 장치들을 설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인천공항하고 그리고 또 싱가포르 창의공항이라고 그러나요? 공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표이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어떤 현재의 어떤 여권 시스템 기존 시스템은 자국용인 자국 단독 용도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한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한국 인천공항은 오직 인천공항 공항과 한국인 대상이 되고 싱가포르 창의공항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스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글로벌하게 확대해 보는 거죠.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 그래서 싱가포르가 인천공항이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전역에 있는 모든 공항이 하나의 시스템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렇죠? 세계 전역의 모든 공항이 하나의 시스템을 공유. 이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가능하냐 이런 건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지 어떤 국가들 간에 이런 합의를 이루어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번 시스템의 목표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의 경우 혹은 또 미국의 경우 혹은 일본의 경우 등등의 경우 각국은 자국민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 지원 여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능성을 제공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뭐 우리나라 정부,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태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한국 정부에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알리지 않아도 되죠. 그죠? 알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났다. 만약 사고 또는 재난, 뭐 지진, 뭐 등등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긴급한 119를 돌리는 거죠. 119 전화하면 이것이 한국의 콜센터로 연결이 되고 따라서 그때부터 본인의 동의하에 그 사람의 어떤 행적과 현재 위치를 획득. 누가 하느냐 하니까 정부에서 획득하는 거죠. 정부기관이죠. 기관은 본인 동의하에 그 사람의 행적과 현재 위치를 획득하고 그리고 대응 조치를 발동. 예를 들어서 영사관의 어떤 직원이 현장으로 파견된다거나 현장 파견 혹은 어떤 장치 뭐라고 해야 드론인 같은 장치가 출동한다. 장치를 보낸다거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실제 영사관이 그런 업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한국의 정부와 어떤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혹은 일본은 일본 정부, 미국은 미국을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고려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 코딩 목표에는 그게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단지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시스템은 정상 작동. 예를 들면은 메쉬 네트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메쉬 네트워킹 같은 경우가 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전쟁 상황에서도 병사들 간의 어떤 군대 지휘부와 그리고 각 사령부 간의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통신 알고리즘이에요. 그게 메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건 통신적인 측면에서 이렇죠. 근데 통신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메시 네트워크와 같은 안정성을 한번 도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이.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중앙 서버 방식도 있고 중앙의 서버 중심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분산형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디스트리뷰션하고 뭐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등등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어떤 경우에도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도록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코딩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이죠.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건데 입증하는 방법은 또 무엇이고 등등에 대해서도 우리도 생각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범용성이에요. 범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전자요건 시스템입니다. 요건 시스템인데 요 코딩을 해서 코딩 결과물이 나오겠죠.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은 이것을 만약에 자율주행 시스템,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응용할 수 있을지, 응용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또는 의료 시스템, 국가 의료 인프라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 의료 인프라, 또는 국가 행정 인프라 등의 소스 코드의 큰 수정 없이 곧바로 적용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할 거라는 거예요. 코드를 작성하고 그것이 실제 그걸 한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여권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자여권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은 곧 전자여권 시스템의 코딩이 곧 여타 국가 인프라, 교통 물류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도청 시청 안면 동사무소 같은 행정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큰 소스에 커다란 변경 없이 그대로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에서 모듈 하나만 추가함으로 해서 그것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고 또 다른 모듈을 추가함으로 해서 금융 인프라가 되고 은행이나 보험사나 증권사에 이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권 시스템을 코딩을 완성하는 그 단계와 그리고 그런 완성된 시스템을 실제로 여타 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을지 또는 금융이죠. 또는 과 금융 인프라입니다. 인프라에 응용할 수 있는지 요 두 가지를 테스트할 거예요. 그죠? 일단 요거 만들고 요것을 소스 코드에 모듈 하나를 추가하는 것으로 바로 요렇게 되고 모듈 하나를 추가함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달 말까지의 코딩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가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 코드를 만들고 그러한 코드가 굉장히 튼튼해서 어떤 경우에도 해킹이나 이런 데 뚫힐 수 있지 않고 그죠? 그런 코드가 과연 도출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코드를 만들어졌다. 어쨌거나 목표한 대로 코드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이고 지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고 지금 당장은 여기에 집중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하나하나가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기존의 기술로는 아직까지 구현된 바가 없죠.